양코! 아니전쟁! 오늘은 열파! 대전쟁! 오늘 어떤 거 살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흑슬리를 넘는 열파의 절대신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걸 알려드릴게요. 흑슬리 여자죠. 이 캐릭터도 여자입니다. 흑슬리 섹시하죠. 이 새끼가 더 섹시잼. 거의 나체임. 그리고 아주 피지컬이 좋아요. 피지컬이 좋아. 거의 체형만. 그런 미모의 캐릭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에르강스 바사람. 아, 너무 이쁘다. 제 이번에 이 친구 1진에서 2진 있었잖아요. 얘를 옛날에 입했는데 이 눈나를 3진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애고요. 얘가 2진에서 3진을 하면서 존나 웃긴 패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사라는 2진 때 원래 열파가 5레벨이어서 자기 DPS의 5배 공격을 하던 친구거든요. 이번에 3진이 되면서 한층 더 강해져서 말도 안 되는 열파 8레벨 사이코패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파 원툴! 열파 원툴인 이 캐릭터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스펙 한번 볼 건데요. 이 친구의 스펙은 의외로 높습니다. 50레벨까지 찍을 거기 때문에 50레벨 기준으로 볼 거고요. DPS가 1400입니다. 참고로 흑슬리도 50레벨 기준으로 4000 정도인가? 그럴걸? 의외로 안 높아. 근데 이 친구는 무려 그러니까 열파가 8레벨이기 때문에 이 DPS 곱하기 8을 더 더하면 돼. 12500 정도의 DPS를 가지게 되죠. 완전 사이코패스임 사이코패스. 흑슬리는 16000인데요. 어쩌라고! 체력 32000. 이 친구가 재능충이라서 체력 단련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재능으로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뼈밖에 없는 거 보셈. 어? 뼈밖에 없는데 32000. 돼지였으면 체력 100만임 100만. 벨붕이니까 뼈밖에 안 남은 거임. 뼈밖에 안 남은 거죠. 어? 뭐야 나 새겨보니까 캐치아이가 20개밖에 없네. 아이 자 45레벨 기준으로 1294나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45레벨 엘레강스 파사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멜슈는 흑슬리 이겼지? 야 저번에 멜슈가 흑슬리가 목겜맵을 깼잖아. 고로 증명됐어. 어? 너 개못하잖아 됐음. 자 엘레강스 파사라는 흑슬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 자 일단은 45레벨까지 됐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흑슬리. 자 이 새끼는 재미를 위해서 대갈군부터 한번 조져보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야 가격 3,000원이니까 4,500원 정도겠네요. 2진이면은 아 얼굴 잘림. 아! 아! 너무 예뻐. 너무 이뻐서 깜짝 놀라. 아이씨 오! 야 열파 길이 봐봐. 야 한방 한방 짠걸 한방됨 계산하면은 27,000이었거든요 아까? 27,000 곱하기 9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강 23만 정도 나오네요. 대강. 아! 삑사리! 아니잖아 멜슈보다 나음. 뻥!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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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 새끼야! 도와줘요! 도와줘요! 너무 늦게 밀어요! 야 이 새끼야! 아돔! 빠가돈나! 야 얘는 그 보스 잡으면 등장할게요 이 친구는. 자 대갈군 클리어. 바로 고양이부터 간다. 아 근데 일단은 뽕맛이 있어서 솔직히 재밌음. 근데 이 파사안의 단점 딱 하나 있습니다. 열파가 지 좆대로 나옴. 열파 위치가 랜덤이에요 거의. 150에서 1000이거든? 이제 얼굴 보인다. 그러니까 흑슬리가 좋은 점이 그게 거의 차이가 없거든. 이 자식. 아 그니까 이게 왜 여기 생기냐고. 이 새끼. 아 죽여볼랑. 아 진짜 죽여볼랑. 그래서 사거리가 600이라서 잘 닿지 않죠. 아 아 잠깐만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아!
몰라 나 이거 통조림 쓰기 싫어. 끝까지 가봐. 아돈! 와! 야! 세 라인 미는 거 봤음? 와 뽕맛은 지림. 오! 뽕맛은 지림. 아돈! 아! 이게 안 맞냐? 아돈! 아! 아돈! 맞아요! 라보도 나름 큰데 개쪼끄만해? 완전 스몰남이야. 그렇지! 아! 잠깐만 너 죽이면 안 돼! 오! 오! 야 그래도 열파 버티네? 봐라. 오! 야 그래도 한방 원툴맨들이 있으니까 세긴 하네. 개재미없어. 야 되나? 혹시 한 번만 해볼까요? 혹시 모름. 그러니까 그냥 소환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솔직히 아 근데 라인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 마리 소환해. 오! 으아! 그래 그래.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저게 죽으면 어떡하니? 빨리 공격해 공격해! 와! 아이 존나 웃기네. 아 존나 웃기네. 아 존나 웃기긴 해. 그렇지. 아 공격해 공격해. 아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터져요 라보. 으아 빠오. 으아 오 공격했을지도. 딜 얼마나 깠냐? 아니 한 번 더 하면 깨긴 할 텐데 그렇게 깨는 거는 의미 없고. 아 열파 위치가 씨 미친 사이코패스임. 와 아깝긴 하네. 야 안 되겠다. 저 친구를 위해서 준비한 파티가 있죠. 그건 바로 열파 오브 레전드. 이 파티를 위해 존버했다. 개씹통망 파티. 열파를 무시하지 마! 열파 오브 레전드는 신이라고. 일단은 나 다리 슬리 간다. 다리 슬리! 자 그리고 흑화 슬리, 공따 슬리, 그 가면 슬리, 그 할아버지 슬리, 박제 슬리, 그리고 검정 슬리, 백 슬리, 그 여 슬리, 뼈 슬리, 뼈 슬리. 아! 야 오야! 오! 오! 흑 슬리! 잘못! 이야! 와! 아니 잠깐만! 이러면은 박제슬리 리뷰잖아! 자 오늘은 박제슬리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주 쓸만하네요! 박제슬리 캐리! 주인공 존나 느리. 원펀맨 같은 새끼. 아... 이 새끼 머리 없긴 하잖아. 원펀맨 맞았네. 아 또 재밌는 맵 없냐? 제비 통곡의 벽? 아니 거긴 못 깨. 딜이 약해 내가 봤을 때. 마소하네 나. 일단은 돈은 많이 주니까. 야 일단은 12 캐슬리. 야 일단은 12 열파는 많이 나왔어. What he gonna do? 뭔 근파여. 재미는 신이야. 야 그 우주편 가. 우주편에 쪼메로 행성 있잖아. 거기로 가봐. 아 여기만 깨겠구만. 가자. 오! 홀리 쉣! 홀리 쉣! 어 잠깐 아이씨 리트 출격 제한 10이니까 오히려 좋지. 어차피 파살한 10마리면 돼. We are alive! We are alive! 와라! 어디 생기게! 아, 죽어다! 아, 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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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새끼가 더 세지 않나? 아, 갑자기 마음 편해.
다리슬리 최고! 다리슬리 최고! 도와줘요, 다리슬리! 아니, 잡아! 이게 맞다. 아니,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범용성 병신이. 아사란보다 못하는 새끼. 얘는 1티어인 듯. 아사라는 실용성 있어요, 실제로. 이거 보니까 막 화나. 안 되겠다. 루가족 포에버 가자. 루가족 포에버! 오? 일단은, 아, 토트 아시람부터.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멈춰. 띵! 제발! 우린 너무 새끼. 자, 역해. 됐어. 아니! 멈춰! 열파맨! 어? 뭐야? 야, 밀치기가 사라졌어! 아니! 사회아줌매! 아! 오늘 개노잼 흑슬리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개쓰레기인데? 그 나중에 누가족 보니까 생각난건데 이 새끼 만렙 찍고 싶음. 나중에 레전드레어 50레벨 리뷰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음. 일단은 개 재미없는 열파 리뷰였습니다. 아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